뭔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게 오랜만인 거 같지? 오랜만인가 보다. 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지금은 11시 15분인데 친구랑 슬로우 치즈라는 음식점에 가기로 했거든요. 제가요, 앞머리 자르는 게 진짜 평생 소원이었거든요. 제가 22년 동안 한 번도 앞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어가지고. 근데 엄마가 못 자르게 했거든요. 엄마가 앞머리 있으면 분명히 이상하다. 그래서. 근데 또 못 자르게 하면 자르고 싶은 마음 알죠?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엄마랑 가서 몇 가닥만 잘라보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. 잘랐는데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렇게 몇 가닥을 잘랐어요. 근데 이게 오른쪽만 자른 게 아니고 가운데를 잘랐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되게 이렇게 잘랐는데 에 몰라. 근데 제가 모발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그냥 넘기고 다니려고요. 웃기죠? 아니 친구가 최준이냐고 그런다니까. 이렇게 잔머리처럼 이렇게 넘기고 다닐 예정입니다. 이상한가요? 그리고 잔머리 펌 한 번 더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거 먹고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엄청 웨이팅 길거든요, 거기. 한 번 먹어봤는데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요즘 매일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. 살이 1kg 정도 빠졌어요. 1kg. 아,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는 물건? 제품이 있는데 요 립 라이너예요. 그 에뛰드 터치 오토 립 라이너. 2호 핑크 베이지다. 요거를 진짜 잘 써요. 요게 약간 뭐지? 회기가 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? 이런 색깔인데 회기가 도는 핑크색? 그래가지고 립 바르기 전에 이거를 뭐냐 입술 외곽 이렇게 발 이렇게 립 라이너를 왜 쓰는지 알겠더라고 사람들이. 네, 별건 아니지만 카메라 켰고 저는 곧 나갑니다. 안녕. 요즘에 너무 더워요. 더위 조심하세요. 오늘 옷은요. 가방을 지금 뭘 갖고 갈지 좀 고민이거든요. 백을 이런 무늬의 가방을 입시다. 지갑, 에어팟, 립이랑 립밤. 향수는 못 뿌리지? 향수는 요 에르메스 트윌리를 뿌립시다. 좋아. 근데 원래 이건 겨울에 뿌려야 제맛인데.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겠습니다. 안녕. 항상 외출하기 전에는 이렇게 꼬미 간식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나가야 돼요. 이걸 던져주고 가야 꼬미가 좀 덜 심심하니까. 그치? 아 귀여워. 이꼬미 언니 이거 주고 나갈게. 혼자 조금만 있어요. 언니 간다고 너무 심심해하지 마. 근데 말도 안 되게 덥다. 하늘 너무 예쁘죠? 그림 같다. 무슨 일이야?
낮에 먹는 맥주가 짱인 거 알지? 당연하지. 한번 먹어보자. 한번 먹어봐. 지마. 맛있어요? 시원하잖아. 고수가 취향이라는 사람은 없어. 야, 고수 취향이야. 내가 진짜 꽤 인터뷰를 했어. 아니야,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약간 고수에 대한 안 좋은. 너도 언나라 사람인데? 미국 사람이니까. 맞아. 이제 먹을까? 아무래도 지금 먹는 거 좀 좀 맛있다. 이거 거주신 때. 아, 고수를 왜 안 먹냐? 봐봐, 앞머리가. 체중량 올린 거. 그러니까 이게. 진짜 이렇게. 아니, 또 그러면 괜찮아. 아니야, 또 그러면 괜찮아. 아니야, 체중 인력을 한다니까. 누가 그러냐? 이거 과도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놀리지. 이거는 진짜 원래 이렇게 한다니까 약간 힙합이야, 지금. 나 진짜 힙합이야. 엄마가 그러고 진짜 부럽지 않네. 아까 봤지만. 이거 맛있어. 이거는 치즈만 나와. 뭔가 그럴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근데 슬러지 분 잘 나왔네. 맛있겠다. 또 애매하게 1,000,000원 남긴다고. 안 받을 거야? 아니, 봤는데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지. 난 저축할 것 같아. 아닌 거야? 3만원이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겠다. 반 저축하고. 나랑 2살 차이 나봐, 언니들이. 내 눈에 25인 거야. 그래. 2살 차이 언니랑 해봤자 나랑 완전 친구 같은 언니들인데. 25이면 생각보다 어른이 아니었다니까. 제가 어제 연습실에 갔는데, 고고에 하는 중학교 1학년 딸이가 있었어. 근데, 난 인사를 하러 왔어. 언니, 안녕하세요. 이렇게 온 거야. 너무 언니의 마음으로.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나 언니한테 물어봐. 내가 도와줄게. 난 진짜 언니의 마음으로. 언니가 말이야. 그걸 무슨 고고를 하고 있었어. 근데 내가 다 했던 거잖아. 그럼 도와줄게 이렇게 했어. 근데 내가 말하고 나서 약간 너무 불편한가? 나 너무 불편한가? 이렇게 그런 얘기 왜 해? 그러니까 진작이 아니고 약간 농담식으로. 그러니까 그거다. 처음 봐서 생각한 거. 근데 너 반응이 좀 나는 안 되는 거야. 근데 좀 불편한가? 아니야. 기다려. 아, 아니요. 너무 당황해서. 아니야. 근데 아, 너무 왕, 너무 제 왕 언니시니까 이런 거야. 내가 너? 어머니 아니야! 막 이랬었더니. 그래서 내가 약간 몇 살이지? 14살인데. 몇 살 차이야? 8살 차이야. 왕언니 맞네? 생각해보니까. 와, 진짜 8살 차이면. 진짜 왕언니긴 하지. 너한테 8살 차이면 서른이야. 아니, 사실 22, 30은 근데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느껴져. 왜냐면 우리 막 29 이렇게 언니를 봐도. 네. 약간 그냥 우리 같잖아. 14, 22는 약간. 그리고 14살이 볼 때 나는 고1 때도, 그러니까 막 고등학생 때도 막 22살이 완전 어른 같았는데. 22살보다는 대학교 3학년. 생각해보면 나도 아기 때 대학교 3학년 언니라고 하면 진짜 큰 언니잖아. 근데 너랑 나랑 이렇게 있으면 진짜 차이가 크잖아. 너는 약간 진짜 레알 쿨이고 난 약간 진짜 웜이지. 안돼. 그냥 백화점에 갈까? 현대백화점에 갈 건가? 갤러리에 갈까? 현대백화점에 갈까? 갤러리야. 내 현대백화점 썼나요? 갤러리야. 아, 현대백화점 맞아. 이런 거 쓰고 아, 내 거 젠틀맨 스토어 뭐였지 그때? 뭐가 마음에 들어? 그거? 예뻐.
뭐가 보이긴 해? 컨트랙터점은 다 밀탑이 있네? 저기가 본점, 밀탑 본점. 아니 밀탑이 원래 그냥 밀탑인데 현대가 좋아하네? 이유를 알 수 있을까? 제가 28일에 8월 28일에 실내악 연주가 있는데 현대곡 연주거든요. 진짜 어려워가지고 일단 손가락이 너무 어렵거든요. 템포를 땡겨놔야 되는데 못 땡기고 있어요 지금. 이런 곡인데 정말 손가락이 정말 어려워요. 이거를 다 텅깅으로 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. 내 혀는 기계가 아니야. 그럼 좀 잊자. 여보세요? 나다. 너냐? 너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. 너 목소리? 응. 그래. 악보가 아니 이런 악보를 어떻게 하냐고. 랄레 랄레 이럴 때는 내가 계속 빠트리는 음에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돼요. 지금 레지 레. 여기도 레. 블레, 라도솔, 블랄레, 블레가 왜 이렇게 계속. 됐다! 거 봐, 이렇게 방법이 생긴다고. 할 수 있어, 이제. 라도 봐. 보통 마지막 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혀가 따따따따따따, 이게 안 돼. 텅깅이 안 돼. 텅깅이 안 돼. 제 리드 케이스인데 엄마가 요 핑크색 케이스에 이게 꽃 스티커로 제 이름을 써놨어요. 제이미. 아이고 힘들어. 저녁을 때워야 돼가지고 느티나무에서 그릴드 치킨 샌드위치 사서 넷플릭스 보면서. 저는 지금 립까지 바르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. 같이 엄마 차를 타고 연주를 보러 갈 겁니다. 그리고 사실 저 치킨 샌드위치가 맛이 없었어요. 그래서 반을 남겼고 배가 고프어요. 네? 배가 고파요. 이러면 또 밤에 뭘 먹게 되는데. 오늘 화장은 조금 마음에 드는군요. 오늘 이런 탑에 청바지를 입었고 구두도 신었는데 구두가 안 나오네. 저기요. 떨린다고. 떨린다고. 안녕하세요. 야, 너무 예쁘다 근데. 야, 너 얼굴 요만해. 엄마 이유진 김주희. 밖에서 입으면 돼.
진짜 너무 예뻐 진짜 얼굴이 이만해. 야 진짜 심장이 눈. 야 너 그 잘 홍보하고 있지 사진 준비한 거라고. 어 이만해. 아 그 기침 담당이 누구야? 그 태기 때문에 기침. 아 기침 담당 아직 안 정했는데 뭐 정해줘? 왜 너네끼리 빨리 정해야 돼 사장님이 안 써? 아 은근 안. 아. 그러니까 너 찍으려고 온 거지 이 거기였나? 어 당연하지. 찍지 마. 여기 야 팔이 좀 이상해. 아 미안해 아, 나를 한참 가린 거였는데. 너 찍기 위해, 너 찍기 위해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나 이쁘게 공중 방법을 몰라. 그냥 봐. 아, 잠시만. 휴무? 잠시만. 진짜 대장이 같지 않아? 이거 대박이다. 어 똑같아 그냥. 야 다음 주에 또 자. 당연하지. 야, 가서 봐. 지금 다녀.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. 왜? 뭔가 되게 좀 다른 느낌의 컨셉의 카페를 만들고 싶지 않았나. 너 평가하기에는? 그... 부모님 반응을 하는 거 어떡해? 가자. 이제 운동을 갑니다. 제가 요즘 PT를 하고 있거든요. 근육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 밝기를 좀 낮춰야.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 운동을 하러 갑니다. 살이 한 1kg 빠졌어요. 어쨌든 운동을 하러 가봅시다. 지금 얼굴이 너무 밍숭맹숭 하군요. 안녕. 만족. 안녕. 지금 제가 연습실에 왔는데요. 엄청난 건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. 물론 옆에 엄만 타 있었지만 근데 뭐 운전 그거 뭐 생각보다 쉬운 일이더라고요. 오 여기 조명 엄청 센데 저는 엄청 못생겼죠 오늘? 쌩얼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. 나는 운전하는 사람이라고. 운전 알았지? 연습을 다 했고요. 아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스냅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촬영을 하러 학교에 갑니다. 짠! 아이고 힘들어. 맛있다.
있어.